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축복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모든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44년 전인 1974년 중국은 마오쩌둥이 주도한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허난성은 중국 동부의 내륙지방에 있는 성인데요. 이 성에서 한 16세 소년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문화대혁명 이전에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혁명이 시작되고 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시대 상황도 그러했고 기독교 신앙을 떠나 살아가던 중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어머니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꿈을 꾸고는 온 가족이 기도한 끝에 아버지가 극적으로 폐암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받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죠. 그 일로 그 어머니는 비밀리에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다가 밤에 몰래 전도를 시작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어머니가 전도하면서 기억을 떠올려 하던 그 성경 이야기를 듣던 소년이 어머니에게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싶노라고 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발각되면 빼앗기고 불태우는 것은 물론 큰 몰매를 맞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집에 성경이 있을 리가 없었죠.
어머니는 소년에게 대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목사였던 한 노인을 소개해 줍니다. 그를 찾아갔더니 20여 년이나 신앙을 위해 옥고를 치렀던 그 노인이 소년의 그 열정을 보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경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굳게 믿고 소년은 돌아와 집에서 그날로부터 하루 밥 한 공기만 먹으면서 모든 시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성경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달째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새벽 4시경 꿈을 꾸다가 그날도 엎드려서 성경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한 노인이 두 하인을 데리고 소년에게 오더니 배가 고프다면 이것을 먹어라 하며 붉은 종이 가방을 주는 것입니다. 그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입에 넣으니까 이 떡이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성경을 부둥켜 안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를 치다가 그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보니 이것이 꿈이었고 자기 손에는 어디에도 성경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소년이 이번에는 방바닥을 떼굴떼굴 뒹굴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난데없는 소란에 아버지 어머니가 깨어서는 그 소년이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는 것을 보고는 우리 아들이 성경을 달라고 간절히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하더니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차라리 제가 다시 병에 걸리는 게 병에 걸리더라도 우리 아들에게 성경을 좀 주시고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가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년이 얼른 문 앞으로 달려가더니 혹시 떡을 주러 오셨습니까? 그러자 꿈속에서 들은 그 목소리가 그래 자네에게 떡잔치를 해주러 왔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꿈속에서 보았던 그 두 명의 젊은이가 노인과 함께 온 그 하인 두 사람이 붉은 종이 가방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종이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성경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후에 이 소년이 그 두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자초지정을 물어보았더니 먼 마을에 있는 어느 늙은 전도자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네가 숨겨두었던 성경을 어느 마을에 있는 어느 소년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 환상을 보고는 이 노인이 믿을 만한 신자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렇게 성경을 한밤중에 몰래 전해주게 된 것이죠. 그날로부터 이 소년은 날마다 깨어있는 모든 순간의 성경을 마치 배고픈 아이가 떡을 먹어치우듯이 읽기 시작하여서 잠자는 동안에도 성경을 품고 자고 눈을 뜨면 또 성경을 열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깨닫고 성령 체험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는 후에 30여 차례의 모진 고문과 억고를 겪으면서도 중국 지하교회의 연합운동을 주도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의 저자로 윈 형제라고도 불린 중국 교회 지도자 리우 전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인 기원전 87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통치자 아합의 시대를 다룹니다. 아합은 북왕국을 크게 타락시키고 병들게 만든 악한 왕이라고 열왕기상 16장은 그를 평가하죠. 그는 시돈에 있는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시돈으로부터 바알 숭배를 수입해서 이스라엘에 정착시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신상을 세우고 바알 제사장들을 임명해서 바알 숭배를 시작하지요. 그뿐 아니라 이 바알 숭배와 더불어서 시돈의 정치, 사회, 경제 제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방인의 법의 핵심은 왕과 귀족과 권력자들이 전국의 토지들을 다 독점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악한 구조이지요. 그 사건이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사건을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고 그를 죽이고 하나님이 절대 매매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경제법을 파괴하고 왕이 백성의 땅을 뺏기 시작하는 시발점 같은 사건이지요. 이런 악한 행위를 하며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는 아합과 또 그 통치 세력을 맞서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어 혹독한 가뭄이 이 왕국을 칠 거라고 경고하시지요.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길르앗은 북왕국의 동쪽 경계인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단 동편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디셉 사람, 디셉은 그 길르앗의 한 마을이죠. 거기 디셉 출신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아합,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보내셔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실제로 이 말씀대로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을 18장에 가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요.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왜 비와 이슬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은 우기에는 비가, 건기에는 이슬이 내려서 보리와 밀을 각각 경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1년 내내 물이라고는 이 땅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농경사회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비와 물을, 비와 이슬을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빠져있는 이 바알 숭배가 비와 이슬을 가져다주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바알은 그를 잘 섬겨야 비를 주고 이슬을 내려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겨야 비가 오고 바알을 섬겨야 이슬이 내리고 그래야 소출이 많아지고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알이 비를 주고 바알이 이슬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시고 이슬을 주시는 진짜 주관자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 바로 이런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알을 믿었기 때문에 믿었던 그 바알에 의해서 이런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곤경에 빠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리를 노예로 삼아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리를 중독에 빠뜨려 참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상처주고 배신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만들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는 평안과 행복과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이든지 사람이든지 혹은 다른 쾌락이든지 자아실현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삶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지면 가라앉아서 다 죽듯이 우리 건강에 이 몸의 질서가 깨어지면 병이 걸려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듯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죽음의 증상으로 온갖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 있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는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어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서 경고합니다. 이 경고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합의 칼날이죠. 자신에게 이런 저주를 선언한 엘리야를 아합이 그냥 돕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수배령을 내리고 잡히면 그냥 목을 잘라 죽이려 했겠죠. 또 한 가지는 가뭄의 위협입니다. 엘리야 자신이 선언했지만 그 역시 북왕국의 사람으로 이 가난을, 이 가뭄을 함께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중적인 위협을 받는 엘리야가 얼마나 두렵고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니까 그런 것 따위는 조금도 겁내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참 마음이 좋게 말하면 여린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면 18장에 그 갈멜산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하늘을 날아다닐 법하고 실제로 그렇게 승승장구합니다만 19장에 이르러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리만 듣고도 그만 겁에 질려서 그만 낙심하여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겁이 많듯이 엘리야도 겁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듯이 엘리야도 시험에 들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듯이 엘리야도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 아합의 칼날이 얼마나 두렵고 이 가뭄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고난을 겪는 것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의로움에 대한 헌신 때문에 또 많은 고초를 겪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은 넓고 편안하니? 아니죠. 좁고 협착하니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죠. 그러니 그 생명의 길, 의의 길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누구나 힘이 듭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나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피신시키시죠. 그릿 시내가로. 그릿 시내는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동편에 있는 지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으로 피하게 하셔서 아합의 칼날로부터 엘리야를 은신시켜 보호해 주시지요. 그리고 가뭄으로부터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릿 시내 물을 마시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합니다. 아침 저녁을 먹었다. 그럼 점심은 굶었나? 우리가 사실 삼시세끼를 인류가 먹기 시작한 건 역사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우리
조선에서도 대부분의 민중들은 아침, 점심, 저녁만 먹었어요. 노동하는 사람들만 체력이 딸리니까 중참이라고 해서 간식을 조금 먹었지, 원래 먹는 식사는 아침하고 저녁뿐이었어요.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하물며 거의 3000년 전에 이 시대에 고대 세계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는 아침, 저녁만 원래 먹었어요. 점심은 안 먹었어요. 또 저녁은 일찍 먹죠. 해가 일찍 지니까 우리처럼 느지막하게 뭐 야식 먹고 밤에 치킨 시켜 먹고 이런 것도 없고 일찍 저녁을 먹었지. 대신에 아무튼 아침 저녁을 먹었다는 말은 매끼니를 다 챙겨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뉴가 뭡니까? 떡과 고기입니다. 매끼니마다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에 집에서 끼니마다 고깃국이나 고기 드시고 자라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참 출신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었던 것이 일반 서민들의 삶이었어요. 한국에서 왜 고깃국이 발달했습니까? 사람은 많고 고기는 없고 물이라도 부어서 많이 불려내야 맛이라도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매끼니마다 고기를 먹는 건 엄청난 부잣집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3000년 전에 거의 끼니마다 고기를 먹었다는 말이에요. 떡과 고기를. 불과 몇십 년 전에 저도 못 먹고 산 고기를. 예, 그 말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먹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먹이심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지키실 줄로 믿고 의를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오해받고 비난받고 외롭고 지지받지 못하고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는 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열매 맺게 하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를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며 교회를 섬기고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뭄이 계속됩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피신해 있던 이 그릿 시내마저 마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엘리야를 사르밧 지방에 북왕국과 북쪽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돈 지방에 있는 한 마을인 사르밧으로 피신시키셔서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도움을 얻도록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마침내 그 과부를 만나지요. 물을 요청하고 떡을 요청하자 이 지방에도 가뭄이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는지 그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내게 있는 건 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 떡 한 조각 딱 만들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와 내 아들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거 먹고 더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께서 이거를 저한테 요구하시는군요. 이거 우리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지요. 그 답을 듣고는 엘리야가 참 대단한 헌신을 그녀에게 이어서 요구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은 파도 가운데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의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나게 하죠. 엘리야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네 말대로 떡을 만들지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자,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라. 이 여자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엘리야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고 나면 남은 것이 과연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그걸 먼저 가져오고 남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요구는 정말 그녀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헌신입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떡이 딱 한 조각이 만들 게 남아있어요. 떡이 많은데 한 조각을 드리는 거하고 한 조각 남았는데 한 조각 드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똑같이 한 조각 같지만 후자는 그 사람의 전부인 것이죠. 그거 없으면 이제 죽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 죽겠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나는 망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져요.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은 게 보여요. 아이고 그 친구 저 집에 잔치하는데 돌잔치에 뭘 들고 가야 되나, 얼마짜리를 들고 가야 되나,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 정도 해야 우리가 서로 뭐 괜찮나, 이런 것도 고민을 해요. 그러나 어려워지면 그런 고민 자체가 사치가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왜? 내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 비즈니스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 아이 먹을 것도 지금 못 사줄 것 같은데, 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아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건강할 때야 뭐 남편 챙기고 아내 챙기고 애들 챙기고 뭐 이런 생각이 나죠. 아파 보세요.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막 내 그 아픈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비난을 받고 내가 궁지에 몰리고 하면 내 평판, 내 체면, 내 자존심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져요. 그걸 잃으면 망할 것만 같아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두려워지는 것이죠. 두려워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패닉에 빠집니다.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그런데 엘리야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눈을 들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떡만 보지 말고 더 넓게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걸 봅니까? 두려워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14절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바로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내가 너를 먹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떡이 너를 먹이고 살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먹여 살리니까 지금 떡만 보고 있는 그 눈을 열어서 들어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떡 이야기 말고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너의 귀를 열고 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늘을 바라봐야 비로소 패닉에 빠진 우리의 두려움에 갇힌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떡을 지킬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 떡을 붙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냐. 우리는 이미 결과를 성경을 읽어서 다 알고 있어서 뭐 당연히 그 답이야 뭐 믿음을 붙들어야지 쉽지만 그건 결과를 다 아는 사람 이야기고요. 막상 그녀의 처지에 놓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내 손에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포기하라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작은 것 하나 내놓기도 쉽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놓는 게 두렵고 걱정되고 아이고 손이 벌벌 떨리고. 여러분 11조가 쉬우시던가요? 11조 쉽다는 분들은 정말 믿음이 좋던가 아니면 경제관념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돈관념이 없던가. 11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막 11조 할 때 손이 막 떨린대요. 사례비가 올라갈 때마다 손이 떨리더래요. 에라 먹어라 막 이런 심정으로 11조를 그냥 내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구나. 여러분 속으로 김도환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사족입니다만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대학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11조 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뭐 그때는 제가 신대원 갈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튼 11조를 어떻게 하지? 습관이 되면 돼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서울에서 공부할 때 대구에서 부모님이 용돈 보내주시면 용돈에 11조를 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내가 계산할 돈이 아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용돈부터 11조를 떼기 시작하니까 뭐랄까요?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11조 하는 게 아까워지지 않아요. 계산하면 아까워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습관이 되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원고에 없는데 오늘 갑자기 사족을 제가 덧붙였습니다. 예, 정말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선택을 했어야 했는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읽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녀는 떡을 버리고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떡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말씀을 믿고 자신과 아들에게 가장 소중했던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녀와 아들이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떡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녀가 믿음 대신에 떡을 붙들었더라면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자신의 떡을 지키기로 작정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점심에 죽을 걸 저녁에 죽도록 잠시 늦춰졌겠죠. 오늘 죽을 걸 내일 죽도록 하루는 늦춰졌겠지만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 찾아오는 종말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붙들고 평판을 붙들고 내 체면을 붙들고 내 욕심과 내 꿈을 붙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살 것 같지만 결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건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건강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조금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예. 몇 년 더 살지는 모르겠고 뭐 몇 년 좀 덜 아프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끝나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를 붙들어줄 것 같지만 돈이 우리를 살려주지 못해요. 체면이 우리를 살려줄 것 같지만 체면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주려고 사람들에게 자존심 살리려고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로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요. 그것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속속들이 뭐 흔히 하는 말로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누군지 그냥 누군가에게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처세술을 다루는 많은 책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주는가,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하는데 좋은 이미지를 주는가에 관한 뭐 노하우들이 많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좋은 인상을 주는 유일한 길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은 사람의 인상을 줄 수 없고,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 아닌 인상을 주는 것도 힘듭니다. 내가 근거 없는 비방을 듣고 욕을 먹고 사람들이 거짓말로 나를 흉보고 그러면 그런 거짓말 때문에 내 체면과 뭐 평판이 굉장히 상할 것 같으시죠, 여러분? 상하지 않아요. 잠시는 혹시 사람들이 귀가 얇기 때문에 듣고 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럴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거짓된 이미지들은 그것이 포장된 것이든 혹은 평가절하된 것이든 다 사라져요. 안개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만 남는 겁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진실한 사람인 척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지키려고 했던 게 뭐든지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어주셔야 우리가 더 오늘이 어제보다 나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인간으로, 좋은 평판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봐야 다 헛짓이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떡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녀는 가장 절박한 이 순간에 가장 그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떡을 붙들지 않고 믿음을 붙들어서 그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 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될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인정하고 뭐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교회 와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앉아 있을 때는 내 믿음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시절에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제가 봤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대사가 참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나요. 부자는 좋은 사람 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좀 내놓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과 헌신, 섬김이 정말 참된 것인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하게 살고 도네이션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주윤발 씨 기사 보셨어요, 여러분? 영화 배우 주윤발? 누군지 잘 모르시는군요. 영웅 본색에 나온 저하고 좀 닮은 그 배우 기억 안 나세요? 막 쌍권총 막 이렇게 하는 얼굴을 생각해도 저 얼굴 보고 다 생각해보면 떠오를 텐데, 예, 그 주윤발 씨가 재산이 8천억이래요. 뭐 그런 유명 스타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그걸 전 재산을 다 사회에 도네이션하고 가겠다고 해서 뭐 멋진 사람이라고 막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주윤발 씨가 예수 믿는지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뭐 선한 일 하고 도네이션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일 하는 사람, 도네이션 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궁지에 몰렸을 때, 절박한 상황에 내 손에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조각밖에 남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베품이, 우리의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성전에서 쭉 성전 헌금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제일 헌금 많이 했다 하고 가르친 이가 있죠.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12장 44절입니다. 그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딴 사람들은 헌금을 되게 많이 하지만 집에 가면 그보다 몇백 배 많은 돈이 쌓여 있어요. 하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두랩돈 2달러 자기와 안고 있는 어린아이가 먹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전재산을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녀의 섬김이 진짜다 하신 말이에요. 그녀의 헌신이 가장 고귀한 것이다. 세상에 그녀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절박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게 드러났죠. 욥이 엄청난 부자로 부족함 없이 살 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도전합니다. 욥이 왜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복 주시니까 잘 섬기지. 저 복을 다 뺏어보세요.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버릴 거리요. 그래서 욥은 실제로 그 사단이 말한 대로의 시험을 겪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기와장 깨진 돌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온몸에 난 부스럼을 벅벅 긁으면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 셋마저도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겪느냐라고 그를 비난하는 참 모욕적인 상황을 겪지요. 그는 그 절박한 상황 중에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을지어다.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는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때는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받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살다 보면 내 삶이 망하게 된 것 같은데 내 손에 나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밖에는 없는데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는 그런 절박한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드러날 때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막 재미있을 때가 있잖아요. 교회 섬기면 막 신이 나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보람도 있고 막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선교 열매가 날 때 얼마나 섬기기 좋습니까? 그럴 때 열심히 섬기면 내 믿음이 되게 많이 자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등산 동호회 가도 열심히 하면 총무를 얼마나 좋아들 하고 인정해 주는지 몰라요. 그때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한 수고한 내 시간 들여 돈 들여 내가 뭐 남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날 비난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왕따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못하러 여기서 섬겨?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섬겼는지 사람들의 칭찬에 신이 나서 섬긴 건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동료 목회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정말 이런 이런 일을 겪었는데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충고할 입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온 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가장 힘들어서 절박해서 아무것도 내 손에 남지 않아서 하나님 말고는 내가 살아갈 섬길 계속할 이유가 없어진 그때에 그때에 내가 계속해서 달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내가 하나님을 보고 달려온 것인지 나의 자아실현이나 성취나 세상의 평판이나 다른 즐거움을 위해 달려온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손에 혹시 사르밧 과부에게 있던 마지막 떡 한 조각이 남은 그런 절박한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지 이 떡을 지킬 것인지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면 이 사르밧 과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